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직목할 게임 귀곡팔황 스팀판 공식 한글판입니다. 와! 드디어 한글이 됐어요. 아예. 진짜 이 야 저 내심 제가 무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본 무협 중에서나 이 게임이 제일 괜찮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게임이었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한글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한글 패치를 해봐도 한글이 아닌 부분 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예 한글이 됐습니다. 자 우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캐릭터까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생성 NPC 숫자는 보통보다는 조금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왜냐면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게 더 꼬여요. 자 이렇게 외모를 막 마음대로 수천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여성으로도 만들 수 있죠. 할머니도 되고요. 젊은 처자도 되고 예쁜이도 되고 이상한 애도 됩니다. 어우 이분은 제법 뭐가 있어 보이네. 자 엄청 잘 나왔죠. 이게 뭐 이분을 좀 기준으로 해보면은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커스터마이징만 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뒷머리 오 막 이런거 옛날 우리가 무협지에서 딱 상상했던 그런 어떤 느낌들이 샥샥 아주 샤박샤박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은 와 소리가 절로 나와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홍콩에서 많이 만들었던 무협지 같은 거는 많이 무협 영화는 많이 봤는데 그 외 쪽으로는 그렇게 딱히 뭐 보진 않았어요. 특히 우리 한국식 무협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봤습니다. 야 복장 보소. 이야 무슨 마교네요. 마교 이건 그죠. 그게 뭐 다른 의미로 와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마교 복장이라서 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장이 마교스러워서 우리 그 아시잖아요. 마교하고 뭐 이런 거하고 막 다 그리고 이런 복장 보면은 거의 뭐 선녀네요. 약간 대빵 같은 느낌.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죠 무협의 느낌. 그리고 약간 암살자 같은. 이런 포즈도 돼요. 자, 요것도 괜찮.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네, 그쵸. 어떤 의미로 굉장하네요. 커스터마이징 아주 네네 아주 좋습니다. 야, 오 미쳤나봐. 자,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 복장이 제일 좋아요. 이런 복장은 약간 판타지 같아서 별로 안 땡기고 그죠? 다 가리면 재미없죠. 원래 조금 무협은 약간 좀 못된 맛이 좀 있어야지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쁜 캐릭터로 만들어야겠어요. 이런 건 너무 요즘 무협에 가깝죠? 그 중국식 요즘 무협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복장에 많이 근접해요. 이건 좀 옛날 요런 게 이제 최신 스타일. 야 이거는 뭔가 뭐 전기가 통해. 와 이것도 느낌 엄청 좋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일단 처음에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요거 얼굴에 장식도 할 수가 있거든요. 홍조나 뭐 이런 거 상처를 입은 사람 어디 없나. 오호 좋아요. 일단 요건 빼고 자 그 다음에 뒷머리하고 등에도 이제 요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망토 이렇게 뭔가 구미호 꼬리다. 야 어떤 의미로 진짜 이게 다 그냥 기본판에 들어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마녀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약간 뭔가 조금 가벼우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이거는 거진 엉마고 궁극 꼴이는 안 돼요. 아 그렇죠. 사악함이 있어야죠. 좋아. 사악함 공격 슉슉슉. 자 지금 외재적 성격이에요. 이게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표정? 즐거움. 표정 잘 나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 됨이 분별없고 사악하고 행동방식 이런 성격부터 시작해서 외재적 성격, 천륜의 즐거움, 그리고 이렇게 요런 이매, 그죠? 이마, 치미에 많은 시간, 천륜, 명성, 정이 많다, 정종, 애정의 영원한 애정의 길. 아 이거 멋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권력을 중시하고 마도에 치우쳤다. 이게 옛날 진짜 무협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응? 하찮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갖고. 어, 자, 요 권력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마하고 권력에다가 일단 좀 치고 중용 모두에게 공평하다. 약간 무사 법과 종문의 특별 요런 성격으로 딱 가고 성을 옹 단단 단이 홍단이 요렇게 딱 지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수명 16세입니다. 16세인데 미인점이 있어요. 하, 타고난 분인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세팅을 해서 매력은 비범이고 요렇게 시작.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정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정마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천운명이니까 주사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전투영재 공격 회심 올라가고요. 연단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합니다. 건강이 깎이네요. 이게 좀 아프신 분이에요. 수영금 풍영금 명성 명성 올리고 공격 그 다음에 헌법. 아 요걸 빼고 호지혈맥을 넣자고요. 이게 초반에 공격력이 조금 심심하면 많이 고생합니다. 요렇게 일단 해서 속성 바꿀 거 없죠 현재까진. 요렇게 요정도 제가 알기로 3개를 선택하는 건데 요 나중에 이제 요런 부분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것도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요 주사위도 많이 굴려보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비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만들 수 있고 샌드박스 형태로 초반에 어떤 시나리오 정도를 제외하면 뒷부분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를 사귀어서 팀으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무수히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게임은 싫어할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전투도 심플합니다. 대부분 이런 게임들은 턴 방식이나 아니면은 뭔가 약간 어설픈 액션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슈팅 그러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약간 스킬 같은 거 쓰는 핵앤슬래시 RPG에 가까워요. 자 여기는 이제 초반에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쭉 넘길게요. 이 대사를 쭉 보고 돌을 발견해서 그 선인하고 바둑을 치면은 제 세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딥니까? 당신 누구세요? 바둑파운 그럼 바둑이나 한판 두실까요? 어? 다 됐죠? 그럼 갑자기 돌을 딱 집어서 막 힘이 올라옵니다. 자, 요 세계 딱 보자마자 뭐가 느껴지세요? 나쁜 것 같고, 이거는 약간 평행적인 것 같고, 요거는 무슨 신성 같죠? 이게 이걸로 해갖고 직업군의 약간 스타일이 바뀌는데, 요거는 호천원이라고 해서, 다른 수선자의 가방도 볼 수 있고 이제 소위 말하면 도둑질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적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기술을 뺄 수 있고 천도의 비호를 받아 탈출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영석을 충전해야 된다는 어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쌍어패 당연히 이제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제 공평한 스타일 뭐 서로 이제 보호도 해주고 공격도 좋고 막 이런. 근데 키워봐야 아는 스타일이에요. 자 연, 요, 호. 상고의 혼돈하는 시절에 지보로 요수를 집어넣게. 자, 요수를 집어넣게죠. 요수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수를 소환처럼 불러내갖고 싸울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따라단. 아, 좋아요. 자, 탐색. 자, 우리 이쁜이 홍단입니다. 여기는 어디지? 방금 그 어르신은 어디에? 전원단. 천원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은근 중국 이분 성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전원산. 근데 문제는 천원산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참고로 천원산은 이 게임 내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자, 이제 천원산으로 이제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팁을 알려주면 좋은데, 뭐, 지금은 필요 없으니, 자, 갑니다. 게임은 요런 단순함이 있어요. 천원산. 자, 요렇게, 요렇게 슈팅으로 쏠 수 있습니다. 요게, 그, 만들어놓은 선택하는 직업군에 따라서 초반 공격 방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설정하는 재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공략 보고 하시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자, 데미지가 죽이죠? 야, 자, 홍단이 옆에, 악령이 나왔어요. 자, 잡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흡수. 연요호가 버섯을 흡수했습니다. 귀여워져 버렸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뭐야. 모두 당신이 한 것이니 물어내십시오. 우선 이곳을 따라게 보여주십시오. 뭐, 그러지 뭐. 가자. 아주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주먹 한 방 내지는데 파워가 아주 빵빵이에요. 자, 갑자기 앞에서 영역이 느껴집니다. 자, 요 두 사람 보이세요, 지금? 미법이라고 불리는 정과 마하는 자고로 영입할 수 없으니 나는 몽유종 영영주 분타의 내분제라서 오늘 반드시 네 목숨을 취하겠다. 미법입니다. 정동회의. 자, 정도? 그저 허울 좋은 이유로 무리지어 비열한 짓을. 와, 말투가 좀 시원하네요. 정동원이도 아니고. 헛쓴 소리 작작하고 싸울 테면 싸우자. 그때 갑자기 빠바밤, 뭐가 나오나요? 드래곤. 용입니다. 용이 육갑 떨지 말라고 둘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 당황스러운. 자, 이제 가서 둘 중에 한 명을 살리거나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홍윙. 자, 방금 뇌룡의 소행 어떻게 하냐 볼까? 관찰한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인물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매력 요런 거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 이런 거 나름 요런 것도 훔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지금 남편이 있죠, 그죠? 인간관계 신우. 그래서 얘를 죽이면 요쪽에 쫓깁니다. 일단은 살려주자고요. 폐학 문영류 분타의 내문 제자. 이번에 종문을 위해 유능한 제자를 찾아 나왔는데 악적을 만날 줄이야. 추천서를 주니까 폐학문 영영주 분타로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길드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쓰러진 이 남자. 이 남자는 그냥 무시라 해도 되는데 죽여도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누굴 죽인다고 해서 얻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가족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일단 도와도 되고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뭐 제가 꼭 살려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여기서 두 명 다 죽이고 시작해도 됩니다. 비가 오네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폐학문 저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일단 마을로 가자고 하니 마을 가기 전에 필드를 조금 구경하자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 한턴 한턴 그 로그라이크 게임처럼 한턴 한턴 해갖고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그 시간의 소비에 따라가지고 계속 정력이 빠지고 날짜도 지나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뭔가를 계속 완료해야 돼요. 자, 이제 악령의 영 이런 식으로 계속 먹어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없죠. 그럼 나중에 이제 좀 큰 보스들은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씩 갈 수 있죠. 아, 가면은 요렇게 요런 게 나옵니다.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짜잔.
플래시 게임 같은 느낌도 좀 있지만 의외로 재밌습니다. 자, 요괴들의 서식지. 자, 빼앗기 위해서는 나의 핵 주먹을 받아라. 핵 어디 감히. 자, 뭐가 나올까요? 오, 반지다. 섭침배. 야, 이거 착용할 수 있죠. 오, 반지. 자, 반지는 여기 눌러서 물품에 들어간 다음에 장비를 눌러서 장비합니다. 짜잔, 이러면 능력이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두면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로 이제 가는 게 임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 싸움 한판 하고 들어갈까요? 좋아요. 토벌전입니다. 어딨냐? 오이. 어디 체력 3 따위들이 건방지게. 어디 10이네 쟤는. 제가 데미지가 엄청 세요. 초반 세팅 잘했습니다. 요거 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속이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속 관련된 건 꼭 늘려야 돼요. 지금 너무 느리죠? 야, 요 던전은 처음에 요렇게 하나씩 돼 있는 던전도 있는데 요렇게 여러 단계로 해서 단계가 한 7개? 막 8개 늘어나기도 합니다. 오유. 제가 지금 데미지를 12까지 뽑을 수 있는데, 오, 보스입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디아블로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오, 이쁜데. 야, 씨, 어떻게 집에 가라고, 이 난리를. 자, 돌아서 가봅니다. 헐, 오케이. 사냥하는 재미도 좋아요. 이렇게 재료들을 모아서 요런 걸로 해서 뭐 많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편하죠. 그래서 초급, 비급이나 이런 걸 해갖고 스킬을 늘려서 공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지금 사람이 쭉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가 있네요. 오, 왜 이렇게 여자가 많아? 양상문! 오, 역시 양상문 선생님도 뭔가를 아네요. 아주 절도 공격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했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청교로 와서 능력이 좋아요. 입장 담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한대요. 정도는 귀하의 말씀처럼 선명하고 아름답지 않대요. 지금 덤비지 않습니다. 능력치만 봐도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 체력 보세요. 공격력 70이면 저는 한 방에 죽습니다. 자, 술집으로 가볼까요? 소식 탐문. 전원사는 어딘가요? 어디 보지야? 네가 알 리가 없잖아. 전설의 장소지요.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은 어딘지는 대충 안다 이거죠. 비행 좌기가 없이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비공무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동북쪽에 태행산이나 왕옥산을 넘으면 되지만 10년 동안 누구도 이 산을 못 넘었대요. 말도 안 돼. 산 속에 강력한 금제,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 오게 만드는 이제 술법 같은 게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마을에 천민 한 명 태산을 옮기려고 한답니다.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군요. 자, 그리고 이 게임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부적입니다. 선사께서는 참으로 소식이 빠릅니다. 한글화가 너무 깔끔해. 이제 요걸로 얻는 효과, 능력, 요런 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시의 술집에서 좀 정보를 찾아보자고요. 참고로 술을 마셔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요렇게 후천 운명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능력들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바꾸고 그 능력을 해금해서 성능을 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큰 능력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번복. 자, 시장 가서 아이템 좀 볼까요? 놓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좋아요. 회복약은 조금 사두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연기도 조금 더 사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쓰는 건데 요거 단약 아마 이제 뭐 무협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건복.
저장 공간. 요게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지금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체력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 약재 같은 거 하나 사용해서 이렇게 전투 도구 아마 이렇게 놓으면 요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채워야겠죠. 의복하고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저의 능력치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31이죠. 체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수치만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을 밖으로 태행산 부근으로 가야겠죠. 요 가는 길목도 요런 식으로 쭉 가다가 또 하나 들려서 전투 진입. 좋아요. 아니, 좀 센 놈들이에요. 자, 하지만 날 완빠치는 제법 데미지가 좋습니다. 죽어. 오이, 죽어. 또 나오기도 해요, 웨이브가. 요런 식으로.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스 중에 일부는 분신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본체를 잡지 않으면 무한으로 나와서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는 일부러 좀 공격은 느리지만 데미지가 좋은 걸 좀 선택하는 편이에요. 이런 슈팅 게임들은 역시 한방이 중요하죠. 네 머리에 한발, 네 다리에 한발. 이 약해 빠진 존재들아. 이야, 어이야, 좋아요. 욕, 나이스.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잠빵 치는 거죠. 오, 이런 겁니다. 요거 조심.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석 좀 많이 챙기셔야 돼요. 결국 이석이 회피인데 쉽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속도는. 근데 저는 데미지로 아예 쭉쭉쭉. 어떻게 이렇게 적들이 다 이쁠까요? 그죠? 그 당시에 중국은 무슨 일이 있었죠? 왜 다 이쁩니까? 저까지 이뻐요. 아닌가? 우리나라도 처녀기시는 이뻤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촌으로 가자고요. 초반에 자, 건너뛰어야 돼요. 그럼 이러면 세계가 변하고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한 달 단위로 움직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누구의 장난인가? 그게 또 온 겁니까? 화내지 마시고 안 되면 그만두십시오. 이 일은 원래도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 어르신은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한가라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럴 수는 없네. 내 숨이 한 호흡이라도 붙어있는 한 나는 끝까지 저것과 맞설 것에.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탄신은 노하기 때. 탄신은 참아야죠. 그렇죠. 이 우공이라는 선생님이 정확한 거죠. 무슨 산신입니까? 요괴지. 아까 그렇게 이쁜 요괴들은 다 때려잡으면 되는 겁니다. 훼손된 토양과 초목을 재생시키는 것도 아마 10만이 가량할 것입니다. 모두가 매일 수고해서 얻은 노동의 결과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정말 달갑지 않더라. 와, 이 표현이 참 달갑지 않다는 표현이 참 오랜만이네요. 그만두게. 산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설령 온 마을이 힘을 합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도저히 산을 옮길 수 없을 것세. 그럴 겁니다. 아마도 약간 이 산을 옮긴다는 개념이 이제 길을 타거나 뭔가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에휴, 한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산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 산을 뚫고 나가자 이런 거고, 얘는 그 보호하는 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두시오 이 얘기인데, 길을 지나갈 거면 열긴 열어야겠죠. 어르신, 그렇죠. 넘으려고 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방법. 일정 기간마다 비슷한 나이 16살 이제 독립하는 분들이 많이 오나 봐요. 돌을 깎아 외부로 통하는. 그렇죠. 요괴가 그럼 이 사람이 요괴를 불러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네. 탄신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을 쪽에서 태행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자, 우촌을 지나서 태행산 쪽으로 갑니다. 여기 입구인가 봐요. 여기로 들어가자고요. 지극히 강대한 진법이에요. 자연과 거의 하나가 돼 있대요.
우공이산이네. 그때 진법의 핵심 위치에서는 행동이 오히려 큰 영향을 받지 않아 훨씬 편해졌다는 걸 발견했대요. 동굴에 접근해보죠. 어? 위기! 오! 한 줄기 하얀 그림자가 동굴에서 나와 당신을 습격했지만 당신은 미리 알고 일격을 피했다. 이후! 오, 뭐죠? 산신 무라.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무라하고 맞짱 뜹니다. 저 두 개씩. 선생님 위로 오십시오. 저의 핵주먹을 맞으십시오. 그래서 이 스킬을 선생님, 야, 선생님, 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상한 짓거리합니다. 오, 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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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는데 이뻐졌어.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게임동이. 야, 지금, 니가 지금 여자에 빠져, 우와, 씨. 우와. 지금 여자에 빠져, 왜 엘프가 있나요? 요, 무라 쎘네요. 선생님. 디아블로보다 재밌습니다. 디아블로다 보다 훨씬 잘 만들었습니다. 오메! 오, 데미지 입었어요. 아. 도망갑니다. 아, 무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닌데? 나 체력이 좀 남았었는데? 아,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인식했군요. 자, 일단 신딸진으로 다시. 컴백! 다다라따따다단. 수습 다음 단계까지 수위. 자, 어우 씨, 개짠에 선생님들 너무 이뻐요. 이건 뭐죠? 미점요? 일단 여기부터 일단 레벨업 올려야겠어요. 레벨업이라고 하나요? 자 여기 어우 씨, 이것들이 지금 슈팅 게임을 암이 건방지게 겨우 8밖에 안 되는 놈이. 그래서 여기 지금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필드에 이제 좀 숨겨진 지역들 요런 걸 찾아. 어우, 얘입니다. 얘가 변신도 많이 해요. 이럴 때 이제 불러냅니다. 나를 도와라. 자, 죽이죠. 지금 분신 막 쓰는데 칭찬해. 자, 위로 가볼까요? 위엔 뭐가 있죠? 적이 있네요. 죽여야죠. 그만 좀 싸, 이것들아. 디아블로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저 디아 지금 방금 디아 하려다가 껐어요. 재미가 너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답답한 게임은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뭐 상향되지도 않고. 오유 처음으로 남자 보스 데미지가 제법 좋아요. 오샤, 잡았다. 전투 결과. 오호. 건강하라. 자, 건너뛰고, 이번 달은 이제 또 변하고, 세상은 또, 어프럼업이 됩니다. 진도저장. 자, 일단, 여기 주변의 지조들을 쭉, 조금, 열어놓자고요. 장좌가 있네요. 양상. 자, 이번 달 시간 또 소비. 요렇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요런 걸 찾아서 일단 여기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레벨도 올리고. 자, 일단 토벌전 개시. 어디 창을, 어디 건방지게. 아, 파인애플 좀 그만 던져, 이거 다. 나이스. 오이씨. 오, 얘네들 정확성이 아주 쩔어요. 아, 저 뱀 조심해야죠. 나이스. 자, 요 뒤로 가는 입구가 하나 열렸네요. 자, 회복. 혹시 모르니까. 홉, 짧은 마, 무다. 우와. 오, 좋아요. 아, 재밌다. 잘 만들었다. 저는 또 이 전투가 이런 식으로 됐고 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그렇지.
아쭈, 이것들이 잘, 오! 또 나왔네? 야, 도와라. 야. 야. 그렇지. 오, 야. 오, 작아졌어요. 저놈한테 맞아가지고. 오. 안 불러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금 체력이 좀 괜찮나? 기의 연단, 단방을 학습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이런 무형 영술이 기본이고 절기 신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배운 게 없어요. 기술 수련 지금도 못하죠. 일단 스토리를 진행을 좀 하고 숨겨진 맵에 이렇게 쭉 있는 자 요훈 공격이 26 공격! 도망쳤어요. 씨, 잡으려고 했더니. 지금 저를 증오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죠. 내가 쳐 죽인다고 하니까 튀어버렸어. 자.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레벨이 좀 급하거든? 너 아까부터 자꾸 대나무 진짜 기분 나쁘게 잘 던지는데 되게 선명하게 맞지 않아요 제가. 얘네들이 차라리 편해요. 얘네는 근접이라. 뱀! 그렇죠. 아 재밌다. 이거 2만원 정도입니다. 가격도 싸요. 이 저렴한 가격에 무협의 무한 세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확장팩들이 그전에는 얼리였는데 그게 지금 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꽤나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때까지도 다 한 번에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즐기죠. 그래서 좋아하시면 지금 스팀판으로 사셔도 되는 거예요. 신달치. 자, 여기 지금 저와 왼수인 친구를 공격하겠습니다. 싸우는군요. 가는 것이 귀찮아졌구나. 죽이든 마음대로 하시오. 참살. 으아. 전투 이탈. 멋지죠? 지금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바꾸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중상을 입었어요. 물품. 사용. 이제 중상을 입었으면 치료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자, 객잔. 여기서 쉬죠. 투숙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얘하고는 지금 천천히 왼수됐어요. 이게 뭐죠? 이게 왜 미점령이라고 뜨지? 수련. 자, 수련. 오케이. 난관 봉착을 획득했대요. 돌파. 취기한이 하나 필요한데 취기한을 사야겠군요. 그죠? 지금은 취기한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 저기 파나? 신달진? 오케이. 시장 구매 취기한 요거를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없군요. 그래서 위로 가면 수련의 한계 부대. 오, 선단. 오. 타겠어. 시원시원하고요. 취기하는 이제 두 개를 얻었어요. 난관 봉착. 신. 기예.
오케이. 짠. 공격력이 2 올랐어요. 도시에 가서 공법을 찾아보자. 좋아요. 양아각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도 조금 싸울만한 스킬들이 좀 생기는 거죠. 무의 영술. 2층으로 가려면은. 자, 지금. 요런 거는 화면을 보여주면 좋은데 조금 아쉽죠, 그죠? 권법 피해. 학습 조건은 저는 돼요. 그럼 일단 요거는 교환 하나 받아보고. 그 다음에. 뇌속성. 요건 안 되죠? 권법 자실. 요거는 아까 똑같은 것 같은데? 차, 이거는 2. 아, 여기에. 오. 자, 요거? 요거 좋아 보이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 절기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오? 잠깐만. 물품에서 봐야 되나? 경험? 물품. 요거죠? 쌤, 아, 영석이 부족하네? 이런. 동네를 좀 더. 초강이 저한테 마르거네요. 나하고 잘 맞다고? 뭐, 말씀은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해서. 영석이 좀 필요해요. I hate you가 왜 뜨는 거야? 도전거제. 아이 뱀들 딱 사정거리에 딱 깔끔하게 있어서 쭉쭉 주워 패는 재미가 있네요. 오! 야, 얘 은근 잘해줘요. 파인애플 던지지 말라고 씨. 골치 아파요 저거. 오, 그래도 이번 건 좀 쉽다. 한 대만 맞겠어요. 오케이. 양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대요. 어디? 오! Hey you! 단약을 먹인. 기계를 뜯다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일단은 단약을 먹여보죠. 없네? 내 아이템. 운공. 기회를 듣다 사래? 진짜 제기라. 이렇게 또 하나의 적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단약으로 못 살릴 줄이야. 단약이 없었어요. 자, 아래쪽도 있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보물. 자, 적만 자꾸 늘어나요. 아, 이렇게 무공 라이프가 이렇게 힘듭니다. 응? 좋아. 그렇죠. 아래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여기서 단약 좀 쭉쭉 벌고 가죠 뭐. 단약이란 돈 좀 벌고 와야지. 오, 운 좋았어. 오, 뭐야 저. 뭐야 저. 오메. 야, 빨리 죽어. 그렇지. 나이스. 비싼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재료를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면 됩니다. 굿. 완료. 도구는 획득하지, 어? 도구 획득이 없었네, 이번에는. 뭐지? 원력, 기술, 물품, 장비, 양정 운석진. 요거는 수련 자질이 토양근이네요. 요거는, 조금, 아, 영석이 너무 없네. 나 이거 좀 비싼 거 좀 팔아야겠다.
판매 가격으로 해서 좀 돈 잘 나오는 거 없나? 팔게도. 야, 이거 돈 벌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걸 판다고 뭐 이렇게 돈이 될 거 썩 돈이 될 거 같지도 않고. 어? 난감한데? 난감하네. 시장, 판매. 좀 팔고 싶어요. 요거 그래도 요거는 좀 팔면 돈이 되는데 이게 능력이 절기가 좋아서 아깝네요. 조금. 일단 요거는 팔죠 뭐. 그리고 너무 이거 치기하라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샀어. 이거 운석지는 좋은 것 같은데 토양근을 올려야 돼서. 요걸 팔고 그냥 요 두 개를 깔끔하게 올릴까요? 그게 낫겠죠? 자, 물품? 어? 다 팔았는데? 아직 돈으로 못 받은 거, 아. 저거 왜? 왜? 아, 이거를 보고 판매하고, 에이키. 어쩐지. 자, 물품. 배워라!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이 뭐지? 아, 요렇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오호. 와싸. 뭐가 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자, 또 배워봅시다. 자, 나와라. 나 최대한 이번에는 빠르게 아작을 내줄 것이야. 나름 FPS 좀 했는데, 어? 아, 좀 빨랐죠? 자, 일단 두 개 배웠어요. 자, 이제 기회. 기술. 자, 지금 이제 차공 전기권, 현철권 있는데 요거는 2회 연속 타격. 354 거리, 39짜리죠? 요거를 이쪽에다 기본에다가 땡겨놓자고요. 절기, 그 다음에 절기를 이쪽에다가 무라에게 다시 도전. 무라를 때려잡으러 갑니다. 무라. 무라를 주먹으로 무다 해서 죽입니다. 개설아 인연아. 못되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못된 아이잖아요. 야, 이리 와봐. 너 처음부터 아주. 야, 데미지 빠방하게 나오는 거 보세요. 무다 한 방으로. 무표정하게 당신을 바라본다. 했어야 뭘 죽입니까, 그죠? 죽입니다. 골로 보내버렸어. 어. 무라의 성격이 완전히 사그라들자. 오. 붕괴. 두산도 사라졌대요. 일부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그죠? 아, 이렇게 해서 막 꼬여가는 거예요.
자, 일단 502산 임무 완료. 영속 조금 얻었어요. 자, 우촌으로는 이제 갈 필요가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출연. 따라단. 자, 건너뛰고. 야, 근데 스킬 하나 생겼다고 막 액티브 하나 생겼다고 막 그냥 다 바짝 내버립니다. 쩐다 쩔어. 자, 이쪽에서 쭉쭉 올라가서. 자, 영룡, 어? 영룡주 드디어 열리네요. 가서 근처에. 자, 날짜 부족. 더워졌다? 멀지 않은 곳에 갓단한 한 줄기 검은 신형이 당신의 하늘을 빠르게 달려왔대요. 뭐지? 이 갑자기 뜬금없는 미소녀는? 그게 누구죠? 왜 당신들을 죽이라고 해요? 무고하게 추설됐대. 자, 주워서 살펴보죠. 원법을 하나 주고. 하지만 나에게는 강력한 고법이 있죠. 너냐? 자, 일단은 치고 받아보죠. 후에 내가 좀 세다고 그랬지. 나 야, 두 발 쏜다 그랬지 내가. 우이, 야, 이거나 먹어라. 이거 무슨 깡패 기술이에요? 뭐 이렇게 써요 데미지가. 당신이 본 흑의 여인은 삼조고가. 어? 삼조고가 무엇입니까? 뭐 그러지요. 단 두 방행 기술로 그냥 날려버렸어. 재밌어. 오, 이 괴물들은 몸에서 공포스러운 열기. 아,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좀 덥다고 느낀 거구나. 오, 추살이랍니다. 막 밤새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우리가 추노 하잖아요. 추노. 노비를 쫓아간다는 얘기지. 어, 교훈을 내려줘야겠어요. 자, 영룡주 쪽으로 가는 도중에 마을 약초 채취. 일단 좀 약초는 채취하자고요. 아플 거 없지. 아, 오, 여기 가면 또 수련할 수 있죠. 수련 타이밍. 쏘아. 우와. 이건 뭐야? 요게. 오케이. 내가 아무리 공격력이 약하다고 해도 니들에게 죽일 수 있는 살벌한 기술은 있단다. 내가 좀 강하단다. 봐봐. 빠레이. 오호. 오호. 야, 죽어. 야, 이거 하나 얻었다고 막 인생 엄청 신납니다. 이게 디아블로에서 액티브 스킬 처음 얻은 기분이에요. 자, 호요. 아, 이제 요거는 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벌 수 있는 거구나. 얼마나 버는지, 많이 죽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일단 나갔어요. 다시 여기서 출연. 네, 지금 목적지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가야겠죠. 계속. 어? 뭐가 나왔는데? 단마 출연했대요. 일단 수련 좀 하고요. 풍수 수학이 없대. 애기 출연. 잠깐, 뭐가 나왔으면 잡으러 가야죠. 오, 찾았다. 잠깐 그 와중에 수련 좀 하고요.
지금 제가 플레이한 지 49분. 여러분도 시간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2만원대 구입했습니다. 2만 초에, 초반에 구입했는데, 용조의 기운. 뭐죠? 우네라는 선생님이 우리 산장이 부흥할 때가 됐다고. 어허? 그래. 어령 산장. 변한다. 어허! 절벽에 떨어졌대요. 그때 사자의 머리에 사슴뿔, 호랑이, 기린이군요. 용린이라고 하는군요. 몸속의 연기, 목연근 하나 획득. 전방에 눈이 내린대요. 뿌렷! 오,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자, 난관목적 또 나왔죠. 불바다, 도망가야겠네요. 5개월 안에 재료를 찾아오라. 뭔 재료를 찾아야 되죠, 선생님? 20개. 네, 선생님, 저에게 너무 가혹한 일을. 자, 이렇게 되면 또 올려야 되죠. 돌파. 어? 없나? 다 썼나 보네. 으흐, 이런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게임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해. 그니까, 이런 게임들이 대부분, 뭐야, 악령. 뭐, 막 나와요. 뭐, 아주, 동네가 아주 막, 해기망측합니다. 자, 지금 삼조고 탐색을 일단 켜놓고 나머진 끄자고요. 삼조고 탐색 쪽으로 좀 가봅니다. 29칸 이번 달 또 넘어가겠네. 나이를 자꾸 먹어요. 오, 난립니다 이 동네가. 자, 어디로. 오, 공중에서 누가 떨어진대요. 오, 선생님. 뭐야? 뭐 이름도 못 알아보겠는데? 치료. 오. 어. 아, 이런. 이번에는 당했어요. 아, 아닌데? 다시 원상복귀 시켰는데? 오. 아, 일단 가자고요. 오, 참, 뭐, 참 신기한 게임입니다. 삼족은, 오, 뭐야, 이거. 자, 토벌 합시다. 간이 부었구나. 넌 나의, 어, 돌덩이 떨어지는 기술을 못 맞아서 그래. 어? 요렇게 해서 한 방에 쏠 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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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삼조고 너무 센데? 우와. 이길 수가 없어. 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면은 뭔가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야,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 개 털릴 때까지 놔두는 버릇 좀 고쳐. 형 몸 하나만 개 털립니다 지금. 야, 어떻게 해. 정면에서 싸우긴 힘들다. 신기를 단주하는 법. 오. 부산과 가지 인면 호황의 근무가 아직 부족하대. 동쪽 바다 후보자가 그게 지키고 있군요. 인면 효황.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가져오기 막 다 가져온답니다. 아이고 성격하군. 60칸을 가야 되네. 이게 막 이벤트들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요 이벤트들은 그 한 달 사이에만 딱 열리는 거예요. 어? 뭐야? 잡아보죠. 큰 병을 앓게 됐대.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자, 우와중에. 수련. 영역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이고, 이거. 자, 여긴 뭐죠? 채집. 아, 인삼을 막 잔뜩 얻었어요. 수련! 재밌는데, 뭐, 저처럼 마구마구 이렇게 진행하시기 보단 조금씩 단계별로 초반에 튜토리얼 과정을 알려주는 부분들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그걸로 배우시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쌓였을 때 과감해지시면 됩니다. 토벌. 이놈들! 약해 빠진 놈들. 약해 빠져. 오, 여전히 저의 주먹은 매섭습니다. 그럼 뭐해? 파인애플 따위 계속 맞고 있는데. 오! 오! 오, 나이스. 액티브 하나 생기니까 막 그냥 세상 바뀌어버려요. 짧지만 강하다네, 이거. 어이. 자, 가는 길 열렸죠? 자, 그럼 여기로 가봅시다. 뭐지? 뭐가 있는데, 풀밭? 오, 약초 얻었어. 재밌어요. 2만원 가격대로 이런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한글이 안 됐을 때도 사실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쓴 편이었는데 역시 못 알아보니까 좀 힘들었죠. 야야야야 너 또 분신술 쓰려고. 제가 분신술을 자꾸 써서 문제입니다. 나란. 자, 일단 제가 맨날 하는 이제 수다가 있는 찍먹 플레이가 이제 슬슬 시간이 다 되는데 아까 뭐 이미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상당히 괜찮은 게임입니다. 즐길 요소도 많고 그 다음 숨겨진 요소도 이렇게 많고요. 자, 대량의 요소하고 또 싸워야죠. 그리고 이 게임 자체 이제 이 전투도 슈팅 방식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익숙해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이야. 이야. 오, 이제 막 세요. 주먹 제법. 그리고 제 체력이, 저 녀석 체력이 12밖에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한 방에 알려주네요. 왜냐면은, 딱 보면은, 그 이상 데미지가, 얘네는 14. 12. 14. 그러니까 제가 지금 14 이상 공격이죠. 16 이상 나오네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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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은 좀. 자, 깔끔한 한 방. 저는 짧지만 강력한 샷건 같은 공격이 좋습니다. 니 머리에 한 발. 자,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좋아. 야, 그런 거 좀 쓰지 말라고. 역시 무협의 세계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스 잡으러 갑니다. 보스 잡으면서 그럴까? 오, 뭐야. 오, 이걸 깨야 되나 보다. 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데미지 크게 주고, 그러면 또 나오는 걸? 부수고. 또 이렇게. 아, 이제 이런 공략도 있군요. 오우씨, 빨아들여요, 자꾸. 그리고 자꾸 체력 차요, 저는. 그렇죠. 그만 좀 쏴, 이놈아. 자, 이러면 또 하나 차죠. 넌 뒤졌다. 나이스. 체력 회복 좀 하고.
자, 이제 더 회복할 방법도 없지. 오, 그렇죠. 수요자 바스. 따라단. 건강이 계속 떨어져요. 딱 이제 어떻게 보면 딱 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 나이스. 아우, 재밌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팀에서 이제 한글판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해가지고 재미있게 즐기시는 방법을 꼭 저처럼 겪으시길 바랄게요. 2만원대 가격대 확장팩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DLC가 있지만 먼저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알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 본편을 충분히 즐긴 후에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꼭 그냥 일반판부터 먼저 사서 충분히 플레이하신 후 이제 확장팩을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 찍먹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